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이주희입니다. 통합당 대전시당에서는 총선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 홍철기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통합당 대전시당에서 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인데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뭐 고발도 검토하고 조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요. 4.15 국회의원 선거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당 대전시당에 따르면요. 7개 선거구의 후보자가 어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총선 관련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에 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실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법률가 출신인 서구갑 후보였던 이영규 후보, 양홍규 후보, 서구을이었죠. 장동엽, 유성갑 후보, 김소연, 유성을 후보 등으로 구성된 4.15 국회의원 선거 실태 조사단을 만들고요. 단장은 양홍규 후보로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 고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대전시와 5개 구청에서 이뤄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 사례를 취합한다고 하는데요. 예, 대전에 뭐 상당수의 의혹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당이 일단 총선 실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런 사례들을 취합하겠다. 그리고 이 취합한 후에 단체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시장 그리고 구청장 등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였던 황운하 중구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이죠. 예, 울산시장 하명수사의 핵심 인물입니다. 실제로 기소가 된 사람인데요. 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황운하는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재직하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소까지 당했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직서가 수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 신분을 유지하면서 총선에 출마를 한 거죠. 결국에는 공무원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향된 선관위 문제없다. 본인이 사표 냈으니까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표 낸 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이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죠.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될 경찰이 자기와 한편인 사람, 특히 황운하 같은 경우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이후에 또 대전의 경찰청장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전에서 대전경찰청장을 하던 사람이 나왔다. 이거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선거에 나가네 마네 했으니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또 있죠. 통합당 현역 의원들 3명의 선거구인 동구, 중구, 대덕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향후 재검표 실시에 대비해서 법원에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증거는 바로 투표함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투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지가 실제로 누구에게 몇 개의 득표가 들어갔는지 이게 확실히 나와야지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진실 뭐 중요합니다만은 예, 과정에서 일어났던 금권선거, 관권선거 잘못된 거고 또 만약에 투표 부정이 개입됐다면, 개표 부정이 개입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재검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 증거 보전 신청을 검토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다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합당 당 차원이라기보단 중앙당 차원이라기보다는 시당의 움직임인데요. 예, 좌파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또 투표 개표 불복 아니냐, 선거 불복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불복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의혹이 있으면 밝히면 되고 밝혀진 후에는 따르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의혹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거 불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아예 검증하는 것도 막아버린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대전시당이 금권선거와 관권선거 등 황운하 당선인의 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할 방침인데요. 투표지 증거보전도 신청도 함께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의혹이 있다면 다 밝혀져야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저희 신의 한 수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가 광고를 하는데 바로 요 부전노경이거든요. 노종 좋으신 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저는 뭐 하루에 한 개, 지금 한 두 달 먹고, 지금 또 쉬었다가 다시 먹는 거거든요. 이게 연속으로 먹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이 오리지널의 함량이 높아요. 저번에 순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용량도 크고요. 30포 들었는데 큰 겁니다. 함량이 높은 이 구전녹용인데 이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복세편살. 예, 44,000원짜리 복세편살 10포까지 드립니다. 요거는요. 함량이 또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복세편살. 사신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복세편살. 요게 복세편살 작은 건데. 요게 큰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면 요게 이제 보약에 들어가는 게 농도가 이제 있죠. 근데 이거 안에 녹용은 저번에 순보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중가에서는 지금 28만원 이상에 팔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거 포함하는데 요게 복세편살인데요. 요거를 농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호주머니에 딱 넣게 편하게 딱 드리는 겁니다. 열흘만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포, 요게 44,000원짜리인데 요걸 10포에 담아서 요걸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친 가격이 328,000원인데 요걸 22만원에 요게 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지널 한번 드려보시고 복세편을 드려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녹용 좋은 건 다 아시는데 녹용의 전문가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구전녹용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저희 신의 한수 단독 특가 22만원에 소개시켜드리는 날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전녹용 오리지널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복세편살이 없었거든요. 바로 오늘부터 44,000원 상당의 복세편살을 추가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는 정상가 328,000원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 신의 한수를 통해서만 신의 한수 단독 22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동안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보다 순제품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구전녹용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녹용 함유가 높기 때문에 이것 녹용을 안 드셔본 분들이 드시기에는 다소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전녹용 순보다 녹용의 함량이 보다 높은 구전녹용 오리지널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모두 국내산 한약재 아니겠습니까? 오직 녹용만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무한폐렴 전국 확산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시기인데요. 왜냐하면 우한폐렴은 솔직히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나 개인의 면역력, 나 개인의 건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 개인의 건강도 지키면서 내 주변에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분들의 건강도 이 구전녹용 오리지널이 보조해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신의 한수 단독 특가가 얼마나 싼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보니까 이게 광고가 나와 있대요. 근데 거기도 28만원에 팔아요. 네, 근데 신의 한수만 이렇게 복세편살 포함해서 22만원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 이 건강보조식품 예, 요즘처럼 이럴 땐 몸의 저항력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비타민 있으면 비타민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셔야 돼요.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